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시즌 개막 이후 많은 선수들이 부상 문제와 징계 문제로 이탈하면서 엄청난 전력 누수가 발생했고 1월에는 부상과 징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AFC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 국가대표 차출 문제로 인해 팀의 핵심적인 자원인 손흥민, 이브 비수마, 파페마타르사르 선수를 최대 한 달 이상 떠나보내야 하는 힘든 상황인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탈에 대해 특히 걱정하면서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60년 만에 최고의 시즌 출발을 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지만 11월 6일에 있었던 11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엄청난 상승세를 한 번에 박살내버린 정말 충격적인 경기였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첼시전 패배를 통해 부상 및 징계로 미키 반더벤, 제임스 메디슨, 크리스안 로메로, 데스틴 요도기 등 무려 4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전력 손실을 겪었고 토트넘 핫스퍼는 2명이 퇴장당한 첼시전 1-4 패배, 울브즈전 1-2 패배, 아스톤빌라전 1-2 패배,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기적적인 3-3 무승부를 거뒀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다시 패배를 거두면서 5경기 0승 1무 4패의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1위 자리에서 5위 자리까지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이어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4-1로 대승을 거두었고 오늘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무승 행진 이후 2연승이라는 작은 상승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경기에서도 브래넌 존슨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고 파페마타르사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심지어 이브 비수마 선수는 다이렉트 퇴장으로 무려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는 또다시 엄청난 전력 누수가 발생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현재 라이언 세세뇽, 알피 화이트만, 이반 페리시치, 마노로 솔로몬, 미키 반더벤, 애슐리 필립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지오바니 로셀소 등 부상 선수만 8명이나 되는 엄청난 상황에서 징계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고 1월에는 손흥민, 파페마타르사르, 이브 비스마 선수의 국가대표팀 차출로 추가적인 전력 공백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탈에 대해 특히 걱정하면서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말을 남겼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파페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가 자국 대표팀 합류를 위해 떠나면 토트넘이 다음 달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 제임스 메디슨, 마노르 솔로몬, 로드리고 벤탄쿠르, 라이언 세세뇽, 이반 페리시치 등 치료대에 오른 선수들이 많다.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면서 릴리 화이트 팀은 1월 내내 주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스티브 한 기자는 며칠 전 이 31세의 선수가 12월 31일 보머스와의 토트넘전 이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팀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1월 14일에 시작하여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파페마타르사르의 세네갈 팀도 우승 후보 중 하나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데일리 메일에 손흥민의 중요성과 그의 부재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소니에 대해 놀랄 것은 없다. 난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에게 유일한 새로운 것은 그가 이곳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잘 받아들여졌다. 그 모든 선수들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즌의 스토리였다. 우리는 중요한 선수들 없이 대처해야 했다. 손흥민이 실제로 언제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지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린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스쿼드가 상당히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는 그의 팀의 굉장히 높은 인텐시티를 통한 경기 방식을 고려할 때 이상적이지 않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 트리오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그것은 우리가 스쿼드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는 8명이 빠졌고 적어도 7명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로테이션 시킬 수 없는 상당히 얇은 스쿼드를 갖게 됐다. 우리가 경기하는 방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토트넘 핫스퍼의 수뇌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시장 초반 몇 차례 영입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스퍼스가 습관적으로 해온 헐값 거래를 위해 마지막 며칠까지 기다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적극적으로 이적 시장에 달려들어야 한다. 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의 전력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탈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아직 조율은 안 됐지만 보머스전 이후 팀을 떠난 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결승까지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 6일 FA컵 3라운드 번리전, 1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그리고 만약 번리 전 승리 시 1월 말에 있을 FA컵 4라운드 경기와 2월 1일 브랜트포드전, 2월 4일 에버튼전, 2월 11일 브라이튼전까지 최대 6경기 정도는 놓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토트넘에게 중요한 리그 경기를 무려 4경기나 놓치게 된다는 부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골머리를 앓을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퇴장까지 당한 이브 비수마 선수는 말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할 시 손흥민 선수의 최대 6경기 징계에 플러스 12월 24일 에버튼전, 29일 브라이튼전, 31일 본머스전까지 3경기를 더 못 나와
나와서 최대 9경기까지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이런 엄청난 악재를 견뎌낼 수 있을지 1월 이적 시장에서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